안녕하십니까. 호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엄예미 목사입니다. 저는 영어 이름이 데이비드 엄이에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데이비드 목사로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호주에 간 배경은 한국에서 한국 침례 신학대학을 공부하고 이제 하나님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외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미국에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호주로 바꾸셨고 이제 제가 호주로 가게 되어졌어요. 호주로 가게 됐는데 호주에 갔더니 거의 모든 민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200개 이상의 민족이 살면서 제가 이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All Nations에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해서 오늘 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는 호주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자연스럽게 학생으로 있다 보니까 학생으로 또 공부하기 시작했죠. 공부하면서 호주에 이제 신학교에서 한 3개 디그리 공부하면서 계속 호주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제가 영어를 공부했던 이유는 그냥 학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호주 친구들과 함께 인생을 나누고 인생을 배우고 또 호주를 배우기 위해서 영어를 공부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만나고 정말 짬나는 시간에 가서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좀 만나고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만나고 바베큐가 있을 때마다 시간이 있으면 만나면서 그들과 자연스럽게 교제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영어 실력도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듣고 그들의 삶을 보면서 와 정말 이 호주에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져서 제가 거기서 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비전이 모든 민족이 제자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졌습니다. 근데 호주에 갔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물가가 너무 비싸고 그때만 해도 제가 16년 전에 한 주에 막 기숙사에 사는데 30만원 그리고 등록금은 막 500에서 550만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사례비를 한 2-3일 받아도 정말 이 한 등록금은 되지 않는 거예요. 한 학기. 그래서 계속 열심히 일하고 청소를 목요일 청소, 금요일 청소, 막 일주일 내내 청소하고 사역을 해도 제가 그걸 물가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호주 분의 도움도 받고 또 아버님이 한국에서 농협에서 좀 빌려주시고 하면서 저는 이렇게 제가 3년을 잘 퍼스해서 마치고 또 이제 제가 시드니를 와서 이제 두 개 디그리를 공부하게 되어졌는데 시드니에서 오면서는 정말 달라진 이유가 많은 민족을 바라보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은 이 많은 민족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제가 한인교회에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인교회에서는 한인 사역만 하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이제 공부 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공부를 마칠 때쯤에서 제가 호주 교회로 들어가게 됐고 이게 문을 두드리는데 호주 그냥 거기 신학교 나오시는 한 200명의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계속 실패하다가 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곳에서 5가지 기도 제목이 너무 맞다고 하시고 이제 목사님과 장로님과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제가 부목사가 되어졌고 근데 지금 있는 그 체스트 힐 그 침례교회에서 이제 한 담임 목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되어졌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게 눈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뜨거운 하나님 만나고 주님의 심장을 가졌다면 이제 좀 언어를 좀 준비하셔서 영어가 세계 공용어인데 언어를 좀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영어 특히 또 영어를 통해서 세계 어디에 나갈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갈 때마다 그 나가서 또 직장을 하건 아니면 사역을 하건 그곳에서 또 언어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한계가 왔어요. 언어만 이게 실력이 있어도 하나는 뭐냐면 타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아무리 제가 영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도 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봤더니 그 문화를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호주의 개인주의도 공부하고 또 이런 low power distance라고 그게 뭐냐면 타이틀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친구이기 때문에 brother and sister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제자매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다정당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민족의 가경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저 한국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가셔서 언어도 준비하시고 타문화도 배우셔서 그곳에서 정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화이팅 하시고 사랑합니다.